얼굴에 있는 어떤 못 쓰게 되면 처지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수술한 이후에 바꿔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 어떻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름을 모를 수 있죠? 너무한 거 아닐까요, 진짜? 나쁜 남자 아니에요, 나쁜 남자? 서운하네. 작년에 되게 잘 팔릴 줄 알고 썼는데 많이 안 팔려서 뭐. 네? 어, 당황했어. 얼굴 지방 흡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얼굴 습관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습관이요? 얼굴 습관 제일 중요한 게 얼굴에 근육을 잘 쓰는 습관.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처지는 사람들이 얼굴 습관을 잘 못 써가지고 얼굴에 있는 어떤 미소 근육을 잘 못 쓰게 되면 처지거든요. 그 근육을 잘 써야지만이 잘 안 처지고 얼굴도 작아지고 좀 환해지고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V랑 네모가 있어요. 근데 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네모가 커 보이잖아요. 그죠. 아래가 커 보이니까. 맞아. 잘 웃고 이런 사람들이 얼굴 작아 보이는 이유가 여기가 턱라인이 딱 다름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수술한 이후에 본인이 어떤 습관을 바꿔주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예뻐지려고 수술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 예뻐짐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본인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소가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긍정의 감정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정말. 수술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중요하고 얼굴 습관을 바꿔서 행복한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예인 분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누구냐면 그 갑자기 이름 나이 드신 분인데 그 아니 어떻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름을 모를 수 있죠? 너무한 거 아닐까요, 진짜? 나쁜 남자 아니에요, 나쁜 남자? 서운하네. 아, 김남주. 김남주. 김남주님이 제일 예뻐. 와. 이뻐. 왜냐면 딱 봤을 때 미소가 제일 예뻐. 딱 웃었을 때 그 정석이 있거든요. 웃음의 정석. 그 미소의 정석에 딱 맞게 웃으세요. 굉장히 미인이시고 요즘은 조보아씨? 조보아씨 보면 웃는 게 굉장히 예쁘잖아요. 맞아요. 입 모양이 두 분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스마일 라인으로 입꼬리 올라가는 거고 눈 아래 애교살 생기는 거고 앞볼의 볼륨감하고 턱 라인의 각도 이런 것들이 사람의 어떤 인상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이 되는 게 턱끝이 얼마나 아래로 향하는지 그리고 입꼬리가 옆으로 안 가고 얼마나 45도로 올라가는지 그리고 앞볼이 얼만큼 긴장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 7대 2대 1이 중요해요. 그 딱 모습이 김남주 씨가 웃었을 때 조보아 씨가 웃었을 때 그 느낌. 그래서 저를 딱 사진을 붙여놓고 매일 연습하잖아요. 그렇게 감기고 진짜요? 계속 보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거를 제가 유명하신 나는 당신이 작은 얼굴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제가 직접 써신 거라고요? 2019년 재작년에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10년간 그 제가 진료했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어떤 지식과 정보, 노하우 그리고 얼굴 관리 팁을 이게 체계적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되게 잘 팔릴 줄 알고 썼는데 많이 안 팔려서 뭐 지금이라도 좀 많은 분들이 책을 보고 얼굴 살에 대해서 어떤 기본 지식도 쌓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리법 이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또 수술에 대해서는 거의 안 썼고요. 홈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집에서 얼굴을 작게 그리고 탄력 있게 그리고 처지 않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사실 이 책도 썼어요. 얼굴 관리에 대한 책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즐겁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썼어요. 책 이름이 뭐죠? 바이브 당신의 미래가 반짝입니다.
책도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봐보세요. 네. 가서 꼭 읽어보세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와와와와와 코로나는 좀 고민스러웠던 거 있었죠? 네? 당황했어. 네 여러분 오늘 소라의 필라뷰티 만족하셨나요? 소라의 필라뷰티 1대 원장님은 이하영 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소라의 필라뷰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어쩔 건데. 네 여러분 오늘의 소라의 필라뷰티 아주 만족하나 네 여러분 소라의 필라뷰티 1화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같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레디 액션.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